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그리고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는 유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인형의 집 작가 입센의 에피소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형의 집으로 유명했던 입센에게는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버릇이. 그 버릇은 뭐냐면 평소에는 아주 깔끔한 모습, 그리고 머리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빗어서 다닙니다. 그런데 막상 남의 집을 방문할 때면 그 집 문 앞에서 모자를 일단 벗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빗어요. 빗을 꺼내가지고. 그런데 머리를 빗어 가지고 단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냥 빗으로 머리털을 이리저리 막 해 가지고 뭐 머리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어수선하게 흐트러 놓고는 해요. 남의 집 방문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평소에는 이렇게 머리도 단정히 빗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왜 남의 집 방문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그냥 어수선하게 흐트러 놓느냐, 이렇게 그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머리카락을 그렇게 흐트려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고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입센이 이렇게 말했대요. 시인이라는 사람, 작가라는 작가는, 시인이라는 자가, 이 작가란 자가 항상 머리를 곱게 하고 몸치장이나 하는 것처럼 보여서야 되겠나? 털털한 몸차림, 털털한 몸차림을 하자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입센의 집으로 유명했던 이 작가, 아니죠. 인형의 집으로 유명했던 이 작가 입센이 갖고 있는 묘한 버릇 하나 오늘은 소개했습니다. 이 속에 유머가 있죠. 그죠? 어떻게 남의 집을 가는데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갈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작가가 말이야 머리나 곱게 빗고 몸추장이나 하고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털털한 몸차림을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머리를 방문에 앞서서 남의 집 방문에 앞서서 머리를 이렇게 흐트려 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입센. 관점의 차이인데 참 재밌죠. 우리가 입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입센이 이렇게 유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한가할 때, 그리고 독서의 계절, 또 조용히 여행을 할 때, 꼭 여러분들이 입센의 인형의 집을 읽어보도록 권합니다. 아름다운 작가의 아름다운 작품이니까, 그리고 유머스러운 작가의 작품이니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 코너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음 코너를 감동 에피소드 코너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낭만 대통령의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아름다운 그 개천인데 개천에 이렇게 물풀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걸 그냥 세멘트 바닥으로 탁 정리해버리지 않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물풀들이 물속에 이렇게 나 있는 모습. 이런 속으로 맑은 물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속에 이제 고기도 살고, 물고기도 자유롭게, 다슬기도 살고, 우렁도 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항상 보호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예쁘죠? 아, 예쁜. 이렇게 나무 가운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살림살이, 여러 가지 장난감, 여러 가지 핀이라든가, 뭐 이런 도구들을 넣어놓으면 이뻐요. 그죠? 이 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죽어도 나무는 이렇게 쓰임을 받잖아요. 인간들도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죠? 그 방법이 바로 글을 쓰는 거 아닐까요? 예, 시를 써서 시집을 남기면 죽어도 쓰임 받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오늘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감상을 하면서 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어보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플라워벨님, 불판구리님, 0715님, 7235님, 어서오세요. 5546님, 4237님, 0971님, 오로라님. 야, 우리 별빛 7235님이 드디어 등장하셨네요. 어디 갔어요? 여행 가면 우리도 같이 데리고 가요. 혼자만 다 갔다 오고 말이야. 그리고 여행을 일주일만 갔다 와야지, 뭐한 달을 갔다 와요. 응?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야지. 응? 하여튼 뭐한 달만이라도 오시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오로라님은 운동하면서, 지금, 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를 듣고 있나요? 네. 운동하면서도 듣고 참 멋지네요. 우리 4237님은 이제 폰이 고장나서 탭으로 보고 있대요. 그랬더니 시원스럽고 좋다고. 0971님은 두 마리 토끼 잡지 말고 열공하라고. 예. 우리 별빛 7235님 오니까 신나죠? 우리 별빛 7235님은 등장하자마자 또
별풍선을 또 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초보검님 또 오셨고, 아, 우리 키멤버 다 오셨네요, 이제. 예, 누가 안 오지? 3278만 등장하면 되는데. 3278은 어디 갔어? 3278만 오면 키멤버 다 있네요. 와. 아니, 왜, 어떻게 영화도 안 봐요? 영화도? 영화도 좀 보고, 야간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야지, 예? 키멤버가 다 와버리면 어떡해. 큰일 났네. 이게 내가 예측을 했잖아. 예, 한번 이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식구가 되면 이제 좀처럼 이제 야간 데이트도 못 하고, 영화도 못 보고 그런다고. 자, 낭만 대통령의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인데, 오늘은 누구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이 의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의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 0971님은 시 쓰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예. 풀빵구리님은 좋으시죠? 낭만 대통령에게 기쁨을 드리려고요. 이쁘죠? 예. 아, 그렇죠. 이쁘죠. 이쁜데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야간 데이트도 하고, 또, 야간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미안하기도 해요. 자, 오늘은, 의사 얘기를 해볼까요? 의사. 참, 의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의사들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몸을 살려주는 이 의사들. 이제 어느 의사 얘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 한 의사가 이제 응급수술을 위한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이제 병원에 급히 이제 뛰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수술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제 그이 의사를 기다리고 있던 한 소년의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의사를 보자마자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시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요? 당신은 내 아들이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시오? 의사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단 말이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그렇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예, 곧 수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네, 아버님. 그러면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사를 막아서면서, 진정하라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뭐 하면서 계속 이제 의사를 붙잡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달래면서 말하더래요.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 신의 가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환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편안히 말하는구만.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의사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의 수술 끝에 이제 나오면서. 의사가 이 환자 아버지한테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이제 의사가 급히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 소년의 아버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제 의사가 급히 가니까 그냥 이제 또 소년의 그 환자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줬다 이 의사가 있어. 어? 저 의사는 왜 저렇게 거만한 거요? 어? 내 아들의 상태를 묻기도 전에 그 몇 분 좀 기다려줄 수 없다는 건지 참나 하면서 이제 수술실에 나온 간호사에게 이제 대신에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지금 슬프세요. 의사 선생님의 아드님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장례식장에 계시다가 수술 전화를 받고 급히 들어오신 거예요. 대개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지금 저렇게 장례식으로 다시 장례식 마무리하려고 지금 저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 말이 없죠. 네. 참, 이 의사 참.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슬픔을 달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응급 수술 환자가 있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뛰어와가지고 그 환자 소년을 수술해주고 그리고 다시 아들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이 의사. 이 의사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뭐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타인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뭐, 별 이야기를 다할수 있겠죠. 그러나, 타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 의사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의 감동을 줍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타인의 입장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이 의사에게 감동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참 많은 배움을 주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유머 코너에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를 거치면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그 코너로 가기 전에 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보고 가겠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그림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 낭만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서 많이 만났던 이 징검다리, 징검다리를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낭만으로 한 발짝. 아름다운 시심으로 한 발짝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가서 딱 앉아 계세요. 그러면 소나기의 소녀가 딱 와요. 네. 자, 우리 4237님이 기도 중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먹을 반찬할 시간이 없다고. 먹을 반찬할 시간이 없대요. 예. 오로라님이 대리석 위에 누워가지고 별을 보면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를 듣고 있나 봐요. 예. 오로라님, 목소리가 다르다고 피곤하신 듯 엔간히 힘내시래요. 아니, 안 피곤해요. 오히려 낭만이 철철 넘쳐요. 예.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어보시겠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 다음 코너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네, 우리 오로라님은 대리석에 누워있대요. 근데 대리석이 여름에는 낮에 따뜻하게 데워져 가지고 한 밤 12시까지는 따뜻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밤바람이 살레살레 불면, 예, 바닥은 따뜻하고 위에는 이렇게 서늘하고 아주 좋겠네요. 그죠? 우리 앵간이님이랑 같이 있어요? 네. 우리 앵간이님이, 예, 개성파기 때문에, 예, 앵간이님한테 자꾸 시스라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앵간이님은 스스로 결심이 돼야 시를 써요. 예.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그 권유하면 안 돼요. 예, 스스로 어느 날 탁, 아, 나는 시를 써야 되겠다. 시 쓰는 운명이 내 길이야. 아, 그러면서 탁 결심을 굳히면 이제 시집 하나 낼 때까지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 예, 그런 분이 바로 앵간이님이세요. 그러니까 앵간이님한테 자꾸 실수를 하지 마세요. 예. 스스로 결심을 굳힐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예. 저기 그 징검다리 가운데 가서 기다리시면 돼요. 예. 저기가 딱 가운데가 그때 소나기에서 그 소년이, 야, 왜 저기를 못 지나간지 아세요? 저 셋째 칸에가, 징검다리 셋째 칸에가 그 도시에서 온 소녀가 앉아있기 때문에 못 지나간 거예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야! 저리 비켜! 그럴 텐데, 소나기의 소녀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킬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소녀는, 그 시골 아이가, 야, 비껴! 이렇게 시비를 걸어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야 말을 걸잖아요. 근데 말도 못 걸고 저쪽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니까 그 징검다리를 막고 있었던 소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조약돌 하나 집어가지고 휙 던지면서, 이 바보! 그러잖아요. 이 바보 소개가 바로 그게 들어있죠. 왜 나한테 비켜달라 갔냐. 비켜달라 하면서 시비를 걸면 내가 너한테 말을 걸 텐데. 이거죠, 지금. 조그마한 것들이 말이야. 조그마한 것들이 알 건 다 알아. 참나. 여러분들, 태아 있잖아, 태아. 태아가 조그마한 것 같지요. 근데 태아가 생각할 거 다 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 태아 때 막 애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대요. 다 알아듣는데. 예. 이 소나기에서 소년 소녀가, 예, 사랑의, 예, 그 특성을, 사랑의 특질을 아는 것 같아. 그치? 예.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세 번째 코너, 맞춤법과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이 코너를 지나갈 수가 없죠. 아무리 대통령 후보인 오로라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개성파인 앵간이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파의 작가라 할지라도, 이 맞춤법 띄어쓰기를 그냥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오로라님도 풀어야 돼요. 오로라님 풀고, 또 오로라님은 두 개 풀어요. 그 앵간이님까지 풀어요. 플라벨리, 풀빵구리님, 지훈님 오셨네요. 지훈님도 풀고, 0715님 풀고, 5542님 또 졸다가, 예, 안 푼다 하지 말고 풀고, 4237님 풀고, 0971님도 풀고, 초보고님도 풀고, 자, 빨리 올려주세요. 자, 빨리.
오사영님이 그림 속이 어딘가고. 그림 속이 어디여? 낭만 대통령의 가슴이지. 우리의 마음도 저 징검다리를 넘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0971님은 완전히 시인이 되셨어, 이제. 자, 답을 올려주세요, 답을. 지난 3개월은 봐드렸어.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봐드리지 않습니다. 답을 안 올리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강퇴를 시키겠어, 강퇴. 저 위에 강퇴 기능이 있는지 아시죠? 다 올려야 돼. 엔간히는 하나도 못 풀겠대요. 그러면 찍으라 그래, 찍어. 못 풀면 찍으라. 우리의 그 비장 무기가 있잖아요. 찍는 거. 우리가 뭐 언제 실력이 있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올까요? 예, 다 찍어서 나온 거지, 찍어서. 모르면 찍으면 돼. 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려드릴 테니까 찍으세요. 누가 안 올리고 누가 올렸을까요? 자, 누구? 자, 내가 말했잖아요. 그 3개월 동안은 쉬운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3개월 지나면 점차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내가 예고했잖아요. 예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걸요. 예. 자,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져요. 예. 세월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67년간 계속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야 돼. 우리말을 한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말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으스대면 안 돼. 얼마나 모른다는가 많고 얼마나 배워야 할게 많은데. 그러니까 아예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들어올 때는 그냥 어깨를 이렇게 내려놓고 들어오세요. 어깨를 딱. 네? 내가 사회에서 뭐 하느니, 내가 무슨 뭐 돈이 얼마나 있느니, 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들어올 때는 맨발로 어깨 축 내려놓고 겸허하게 들어오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감성 교육을 받고, 감성 터치도 받고, 또, 시 표현 기법도, 글 표현 기법도 배우고, 이렇게. 여기는 그냥 무장 해제된 곳이요. 사회의 그 가식과 체면과 교만과, 거만과, 그 포장과, 이런 거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훈련하셔요. 자, 우리, 누구누구 올렸어? 우리 0711님, 0971님 올렸고, 그 다음에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고한 대로 3개월 후부터는 점점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플라벨님 올렸고, 4237님 올렸고, 별빛7235님. 그래, 별빛7235님은 이렇게, 잽싸게 풀잖아요. 우리 별빛7235님이 안 계신 한 달이 너무 적적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플라벨님은 하나도 모르겠대. 0971님 같이 지성인도 어렵대요. 오로라님 풀었고, 엥간이님은 왜안 풀어? 엥간이님 거 올려, 얼른. 어? 엥간이님 거 올려봐. 엥간이님 거 올려야 돼. 그 다음에가, 누구? 지우님 올라왔고, 지울님, 초보검님 올라왔고, 다 되었네요. 엥간이님 것만 빠졌는데, 엥간이님 올래. 아, 우리 0971님 잘난 척한 적 없다. 잘난 척한 적 없다고? 있던디? 있던디? 턱이 90도로 이렇게 올라오면 잘난 척한 거예요. 아, 본인은 우리 오로라님 한번 써먹었어요. 자, 맨발로 들어와야 돼, 맨발. 맨발로. 자, 갑니다. 예? 엥간이님이 등 돌리고 누웠어요? 안 풀라고 그런가 봐, 안 풀라고. 자, 갑니다. 1번. 팔지 않으면 그냥 뭐 그만둘 셈으로 아주 적게 부르는 값. 예. 그러니까, 뭐, 안 팔면 그만두고 뭐, 그러게.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그냥 좀 낮춰서 불러버린 가격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놀금이라 그래. 놀금. 예, 놀금. 그냥 한번 불러보는 거죠. 예, 불러보는 게. 팔지 않으면, 뭐, 그만두세요. 뭐, 그런 심정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적게 값을 매겨보는 거야. 예, 그게 놀금이야. 놀금. 근데 이제 의외로 그걸로 가져가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횡재하는 거지, 뭐. 예, 놀금. 자, 그 다음에는, 일의 갈피를 우리, 이게 순 우리말이에요. 전부 지금 5문제 다순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여러분들이, 좀 낯설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잘 쓰던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 안 쓰면 이제 영영, 이제 잊혀져 버리는 이런 우리의 순 우리말들. 아주 소중한, 아주, 이쁜 우리, 순 우리말들이니까. 우리가 배워서 실속에서 활용하면 좋죠. 일의 갈피를 뭐라 하냐면 캐석이라 그래요. 캐석. 캐석. 일의 갈피. 일의 갈피를 캐석 이렇게. 이쁘잖아요. 일의 갈피 이렇게 쓰지 말고 캐석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닷가에 퍼진 들판이 있어. 바닷가가 모래가 계속 밀리고 밀려서 그리고 이제 파도가 이제 밀물이 들어와도 그쪽까지는 다안 번져요. 거기가 이제 바다풀이 있고 이렇게 자라고 그래요. 이게 바닷가에 퍼진 들판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노회라 그래요. 노회. 이쁘잖아요. 노회. 야, 이쁜 단어. 노회. 노회. 예. 노회가 왜 좋냐면 이제 그 모래톱이 있고 거기가 그 바다풀도 좀 있지만 이게 모래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있어도 밀물이 들어와도 거기까지는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낮에 햇빛에 의해서 모래가 따뜻해져요. 데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밤한 9시나 10시에 거기 누우면 바닥은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닷바람이 솔솔 이렇게 불어오니까 위에는 시원해요. 예. 그리고 또 바닷바람 때문에 그 모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누워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예. 그래서 여름바다에 한 8시나 9시 사이에 이 노회에 누워 있으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죠. 노예. 이쁘죠? 예, 노예. 노예에서 누워본 적 없나요? 그죠? 그 다음에, 얼음 있잖아요. 얼음 위에 이제 꽁꽁 얼었는데, 햇빛이 쬐가지고 이제 조금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다시 얼어요. 그러면 본통의 그 얼음과는 그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얼음 위에 더듬더듬 덧얼어가지고 붙어있는 얼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태예요. 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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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쁘죠? 얼음 위에 더듬더듬 덧얼어 붙은 그 얼음을 뭐라 하냐? 너태란다. 더큼더큼도 이쁘죠? 더큼더큼. 단단히 이렇게 굳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긁어지는 얼음이에요. 그래서 더큼더큼 그래, 그것보다. 더큼더큼 더덜었어, 더덜어. 본통의 얼음과는 좀 달라. 예. 본통의 얼음은 단단하고 그 위에 것은 이렇게 긁으면 긁어져. 예. 그런 얼음. 더덜어 붙어있는 얼음. 어떻게? 더큼더큼 붙어있다고 말해. 그런 얼음을 너태라 그래요. 너태. 이쁘죠? 예. 이쁘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죠? 바닷가에 쌓인 굴껍데기를 뭐라 할까요? 그게 바로, 구죽이라 그래요. 구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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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죽. 굴죽은 이제, 굴로 죽을 서는 거고, 구죽이라 그래요. 구죽. 예. 바닷가에 쌓인 굴껍데기, 그거를 구죽이라 그런다. 예, 재밌죠? 이런 거 알아두면 좋잖아요. 이런 걸 알아두면 모를 때보다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그죠? 예, 오로라님 하나 맞았어요? 하나 맞았으면 20점. 그러면 외국인 점수 올리세요. 점수. 창피를 무릅쓰고 점수를 자꾸 올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늘어. 그래야 이제 봐봐. 한 1년간 이런 창피를 무릅쓰면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플라빌님 40점. 그러면 교포. 풀빵구리 60점, 서민, 4237님 40점, 교포, 지우님 60점, 서민, 초보검님, 서민, 0971님, 외국인, 외국인, 그 앵간이님 몇 점이래? 물어봐. 오르라님, 오르라님, 오르라는 역시 푸르노스의 친구래요. 함께 20점이래. 엥간이님도 친구잖아. 그러니까 엥간이님 물어봐봐 몇점 맞았냐고. 오르라 영, 누구? 엥간이님이 0점이라고? 자, 오르라님이 참 부럽긴 해. 왜냐면 0971님도 친한 친구고, 엥간이님도 친한 친구고. 좋겠다. 나는 왜 친구가 없는 거야? 어? 친구들이 없어. 어디로 다 도망갔어.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팔지 않으면 그만둘 셈으로 그냥 부담 없이 아주 적게 부른 값이 있는데 그거를 놀금이란다. 놀금이란다. 일의 갈피를 우리 순우리말 켰속이란다. 예. 그 다음에 바닷가에 퍼진 들판을 노예라 한다. 그 다음에 얼음 위에 더듬더듬 더더러 붙어있는 그 얼음을 뭐라 하냐면 너태라 한다. 너태라 한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쌓은 굴껍데기를 뭐라 하냐면 구죽이라 한다. 예. 알았죠? 왜 이렇게 외계인, 20점을 외계인이라 하면 안 된다니까. 또, 비행접시에서 회방한다니까. 그러니까, 외계인 하지 말고, 20점은 외국인이래야 된다니까.
빙접 실수도 뭐라 하니까. Bristol Flight, it's a federalized flight, 놀금. 예, 저, 그, 빙접실을 위해서 좀 설명해 주고 넘어갑시다. Rest of Frucilis Ferialis Freight Trail, Lorgum. Rest of Farcilis Ferialis Maist Fin, Kessok. Bukit Lake, the Padre Christuris Finna, Nohe. Rest of Frucilis Finna, Rest of Fine, Note. Greek Rest of Fine, Rest of Fini, Kuljuk, Au, No, Rest of Frucilis, Kujuk, Kujuk. 예. 빙접실을 위해서 예,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가 예,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 그다음에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가 지나면 표현 기법 코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표현 기법 코너 넘어가기 전에 예, 낭만 대통령의 그림을 구경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거요. 자정까지 수업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아니, 자정 이전에 자는 애들은 어린애들, 새나라의 어린애들. 그리고 이제 자정까지는 이제 중년들. 중년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노년이 되면 다시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조금, 11시나 10시나 자죠. 그런 거예요. 근데 중년이 일찍 자면 안 돼. 중년은 열심히 뭔가 해야지. 그렇죠. 뭐, 앵간히님이 낭만 대통령이 친구가 없는 건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참, 다 살아 있거든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건강해 가지고 하나도 안 죽었어. 다, 뭐,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어가지고, 다잘 살아요. 엄청 잘 살아.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잘살것 같지 않았는데, 다잘 살더라고. 왜 세양주요? 왜 세양주? 왜 세양주? 왜 세양주야? 우리 풀빵거리님이 기분이 좋은가 봐요. 예. 예, 0971님이 색감의 혼란이래. 응? 응? 왜? 엥간이님이 내일 큰 수술해요? 왜, 왜? 왜? 자, 그러면,
표현 기법 코너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철도문학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철도문학상이 그 7월 아니 8월 31일이죠. 8월 31일. 8월 31일까지니까 기차나 역이나 뭐 이런 작품들 혹시 쓴게 있으면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제출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이기도 한이 김재근 시인의 구포역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포역. 자, 구포역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포역, 김재근.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거, 마른 겨울빛 받으며 벌 서고 있는 나무같이 견디는 거 아닌가? 구포역 휘파람 불며 기차는 몰려오고, 사람들은 낙엽처럼 또 부서져 내린다. 찬바람 부는 광장 구석 어깨에 구겨져 서성이면, 비릿한 무엇이 목 어디 가시처럼 걸리고, 야산 겨울숲 너머로 하루해가 풀썩 지고 있다. 늦은 역광장엔 묘지처럼 이제 적막하다. 빈 소주병은 시린 기억들을 꽉 채우고 뒹굴고 있다. 꺼져가는 모닥불 옆 용도 폐기된 라면 박스와 신문지에 싸여 산에는 잠이 들고, 작은 불빛들이 다가와 사내의 이마를 만진다. 깜박이는 노숙의 굽은 등대 상처여, 이 후미진 외곽이 그대의 둥지였구나. 물새의 알, 깨어진 알이여. 바람과 겨울바다를 건너 그대가 흘릴 모래알, 나의 무릎에서 어지러이 날아오른다. 첫 차가 오고 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대와 나의 겨울을 태우고, 목신 귀적소리 오래 울리며 떠나고 있다. 네. 느껴지나요? 자, 신춘문예 당선작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철도문학상에 도전해 볼때 참고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3278님 등장했나요? 지각생이긴 하지만, 예, 3278은 사업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예. 사업가는 좀 늦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구포역을 읽으면서 배울 점이 뭐 있을까? 눈을 감고 들으니까 참 좋아요. 예.
그래요. 시는 읽을 때, 누가 읽을 때 눈을 감고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구 늘어요. 예. 우리 오로라님이 역시 신춘문예 당선감이래요. 이제 신춘문예 당선감이라는 감을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성장한 거예요. 아, 이게 신춘문예 당선감이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 이때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포역 자 한년 한년 같이 검토를 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빨리 흡수를 해야 돼요. 예. 자 구포역을 출발을 시켰습니다. 1년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 그쵸? 예. 기차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르니까. 기차 철로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요? 이제 뭐 38선을 넘어서 평양을 넘어서 압록강을 넘어서 만주, 아라사, 그리고 시베리아, 그리고 모스크바,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다시 중동을 거쳐서 다시 중국을 거쳐서 그다음에 다시 압록강으로 해서 아니, 압록강으로 가지 말고 그냥 해저로 와서 제주도로 와서 제주도에서 다시 목포로 이렇게 이어지는 철도가 있겠죠.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거,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거를 살짝 밑으로 끼었네요. 그러면서 마른 겨울빛 받으며 벌써고 있는 나무 같이 견디는 거 아닌가. 마른 겨울빛 받으며, 마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네요. 마른 겨울빛. 겨울빛을 마른 단어를 넣어가지고, 마른 겨울빛 받으며
벌써고 있는 나무같이. 아, 나무가 마른 겨울빛 받으며 벌써고 있는 나무라고 표현했네요. 그거 나무같이 견디는 거 아닌가? 예, 하루 산다는 게,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게 그거 아닌가? 자, 어쨌든 구포역을 출발하면서, 1년을 거치면서, 이어는 이제 구포역을 한번 언급했네요. 구포역은 저기 부산에 있어요. 부산. 예. 부산 구포동에 구포역이 있는데, 이 구포역 휘파람 불며 기차는 몰려와요. 휘파람 불며, 아, 기차가 휘파람 불며 몰려오네요. 그렇죠. 아,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오죠. 그때 이제 사람들은 뭐야? 낙엽처럼 또 부서져 내린다. 야. 사람들이 쭉그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낙엽처럼 부서져 내린다. 이 부서져와 낙엽을 동원했네요. 이런 것들이 신선하죠. 그죠? 가령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이러면 그 기존에 흔히 썼던 일상, 일기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낙엽이라는 보조관념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낙엽처럼 이렇게 처럼의 연결을 넣어가지고 낙엽이란 보조관념을 써서 낙엽처럼 했을 때까지는 뭐 보통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나 부서져 내린다는 부서져가 아주 점수를 얻었죠. 예. 사람들은 낙엽처럼 또 부서져 내린다 이렇게. 멋지죠. 그 다음에는 자, 찬바람 부는 광장 구석 어깨에 구겨져 서성이면 자, 찬바람 부는 광장 구석은 일기체죠. 예, 이거는 이제 일기 쓰는 것하고 똑같대. 찬바람은 광장 구석에 서성이고 있다가 이러면 일기잖아요. 근데 일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찬바람 부는 광장 구석 어깨에 구겨져 서성이면 이렇게 어깨 구겨져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돼요. 자, 김재근 씨의 이 솜씨 어깨 구겨져. 이것도 점수를 얻었죠. 어깨 구겨져 서성인다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어깨를 어떻게 구겨요. 그러나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깨 구겨져 서성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사업이 안 됐거나 뭔가 지금 실패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착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깨를 어떻게 구겨? 어깨가 구겨져? 뭐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어깨 구겨져 서성이면 그러면 가슴은 벌써 알아들어요. 가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사업을 실패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어깨 구겨져 서성이면 이렇게. 그때는 뭐예요? 비릿한 무엇이 목 어디 가시처럼 걸리고, 예, 이것도 좋죠. 목 어디 가시처럼 걸린다. 어디라는 단어도 좋고, 비릿한 무엇도 좋고, 뭔가는 모르겠어. 그냥 가슴을 치고, 예, 목을 메이게 하고, 그냥 답답한 무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안될 때, 예, 잘 순조롭게 뭐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비릿한 무엇이 목 어디에 가시처럼 걸리잖아요. 이런 표현 잘 했잖아요. 예, 점수를 받았어요. 비릿한 무엇이 목 어디 가시처럼. 이것도, 가시라고 하는 보조관념을 처럼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다 직유법들이잖아요. 직유법, 시밀리, 또는, 명유법. 예, 이것들을 사용해서 비릿한 무엇이 목 어디 가시처럼 걸렸다고 하니까 지금 그 가슴에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참 죽고 싶은 심정이겠구나. 그런 느낌이 빡 이렇게 팍 전해지잖아요. 예, 가슴으로 팍 전해져야 돼요. 시는. 그래가지고 야산 겨울숲 너머로 하루해가 지고 있다. 예? 그 야산 겨울숲 너머로 하루해가 지고 있다 이 정도는 보통 사람이 쓸수 있잖아 일기에서. 근데 풀썩이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신선해 보이잖아요. 야산 겨울숲 너머로 하루해가 어떻게 지고 있어? 풀썩 지고 있다. 풀썩. 풀썩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에다가 살짝 끼워 넣을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하루에가 풀썩 지고 있다. 이 풀썩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점수를 얻었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봐봐요. 자, 늦은 광장. 늦은 역광장은 묘지처럼 이제 적막하다 이렇게. 예, 늦은 역광장, 늦은 역에 있는 그 광장이 적막하다고. 근데 묘지처럼 이제 적막하다 이렇게. 묘지라고 하는 보조관념과 처럼이라고 하는 연결을 또 사용했죠. 근데 지금 가시처럼 목에 걸리고 또 아까 낙엽처럼 부서져 내리고. 또 묘지처럼 이제 적막하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처럼을 세 개나 연달아 보조관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처럼을 세 개나 연달아 사용해 버리면 안 돼요. 물론 신춘문의 당선작이긴 하지만 좀 바꿔야죠. 뭐 가시처럼 안 해도 되잖아요. 가시인양 또는 뭐 가시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처럼이라는 연결어를 바꿔요. 예? 낙엽처럼, 가시처럼, 묘지처럼 그러면 벌써 독자는 식상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보조관념을 사용할 때 예, 이렇게 처럼이라는 연결어를 한번 썼으면 직유법에서 한번 썼으면 약간 좀 바꾸면 되잖아요. 낙엽인 양 부서져 내린다 이렇게 하고 가시처럼 걸리고 그 다음에 묘지같이 이제 적막하다 이러면 처럼이 한 번만 쓰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아무리 신춘문의 당선작이라 하더라도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빈 소주병은 시린 기억들을 꽉 채우고 뒹굴고 있어요. 이것도 좋죠. 빈 소주병이 있는데 이것들이 기억들을 꽉 채우고 뒹굴고 있다고. 야, 이런 표현들은 참 좋네요. 그죠? 시린 소주병이 시린 기억들을 꽉 채우고 뒹굴고 있는데 자 시린 소주병은 구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꽉 채우고 있는 것도 구상이죠 뒹굴고 있는 것도 구상이죠 근데 이때 빈 소주병이 뭐그 소주 남은 소주를 소주로 채우고 있다 이러면 구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기억이라는 추상을 살짝 넣는 게 좋은 기법이요 그래서 빈 소주병은 기억을, 그럼 빈 소주병은 구상인데, 그 다음에 꽉 채우고 뒹굴고 있다 다 구상이에요. 근데 기억들 이렇게 추상을 하나 싹 넣으면 신선한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추상에다가 기억이 어떤 추상이냐면 시린 기억이요. 시리, 기억이 시리다고. 추상에다가 다시 시린, 이런 촉각을 딱 문지르면 그냥 그 기억도 구상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시린 기억 그러니까 마치 느껴지는 어떤 추상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배우면 좋아요. 그래서 빈 소주병은 시린 기억들을 꽉 채우고 뒹굴고 있다. 이꽉 다음에다가 반점 찍는 것들을 신춘문에서 많이 써요. 근데 이건 좋은 버릇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꽉은 부사인데 부사 뒤에다가 반점 찍어버리면 그러면 반점 이전까지를 수식하라는 강요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빈 소주병은 시린 기억들을 꽉 그러면 꽉이 시린 쪽으로 가버려요. 좀 억지스럽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는 꽉은 채우고의 그 부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꽉 채우고를 그냥 순조롭게 가도록 꽉 다음에다 반점 찍지 마세요. 예. 좋지 않는 버릇은 억지로 강요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반점 없이 꽉빈 소주병은 시린 기억들을 꽉 채우고 뒹굴고 있다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간혹 그 신춘문예에서 간혹 이렇게 부사 뒤에다가 이렇게 그 반점 찍는 그런 것들이 그 눈에 띄는데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다음에 꺼져가는 모닥불 옆 용도 폐기된 라면 박스와 신문지에 쌓여 사내는 잠이 들고 드디어 이제 노숙자를 언급하고 있네요. 그죠? 위에 그빈 소주병이 뒹굴고 있다 해서 벌써 짐작은 했어요. 그죠? 노숙자가 나올 거라는 짐작이 들죠. 근데 꺼져가는 모닥불 옆에 그렇죠. 그 노숙자 옆에는 되게 모닥불을 피우더라고요. 겨울 같은데 추울 때는. 뭐 꺼져가는 모닥불 옆
그 용도 폐기된 라면 박스, 그리고 신문지에 쌓여 산에는 잠이 들고. 용도 폐기된을 의도적으로 쓴것 같죠, 지금? 지금 노숙자를 연상하도록 용도 폐기된 라면 박스와 신문지에 쌓여 이렇게 해서 용도 폐기된을 아마 노숙자를 상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건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용도 폐기는 시어로서는 좀 거칠죠. 그러니까 그냥 안 써도 되잖아요. 꺼져가는 이미 있으니까, 꺼져가는 속에 이미 인생을 실패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꺼져가는 모닥불 옆, 라면 박스와 신문지에 쌓여 산에는 잠이 들고 해도 용도 폐기되는 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될 뻔했는데, 그러나 이제 뭐 노숙자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용도 폐기라고 쓴것 같은데, 그러나 이쁜 시어는 아니죠. 그 다음에 작은 불빛들이 다가와 산의 이마를 만져요. 이제 꺼져가는 모닥불에서의 그 작은 불빛들이 있겠죠. 그 작은 불빛들이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산의 이마를 만져요. 아마 이 노숙자를 좀 위로해주고 싶은가 보죠. 그래서 깜박이는 노숙의 구분 상등대, 깜박이는 노숙의 구분 등대, 그리고 상체를 연결시켰네요. 그리고 불빛과 연결시켰어요. 그 작은 불빛이 마치 깜박이는 노숙의 구분 등대인 것처럼 교묘하게 연결시켰네요. 그리고 옆에다 살짝 상체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노숙자가 상처받은 인간이라는 의미로 지금 끌어가고 있죠. 그죠? 이 후미진 외곽이 그대의 둥지였구나. 지금 이제 노숙자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후미진 외곽, 이곳이 그대의 둥지였구나. 그러나 둥지였지만 어때요? 물새알, 깨어진 알이요. 이미 인생에 실패했기 때문에 깨어진 알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단 마무리. 바람과 겨울바다를 건너 그대가 흘릴 모래알, 나의 무릎에서 어지러이 날아오른다. 드디어 시적화자를 등장시켰네요. 그죠? 시적화자의 무릎에서 어지러이 날아오르는데 무엇이? 겨울바다. 바람과 겨울바다를 건너 그대가 흘린 모래알. 이 모래알이 나의 무릎에서 어지러이 날아오른다고. 그럼 뭐예요, 지금? 노숙자하고 지금 시적화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노숙자의 그 애달픈 삶을 누구에게? 시적화자와 지금 연결시키죠. 이게 비전의 확대예요. 시에서 비전의 확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 그거예요. 노숙자는 시적화자와 아무 관계 없는 인물이다. 이게 아니라 노숙자의 그 삶, 그 실현의 삶이 이 시적화자의 이 삶에서 멀어져 있지 않다. 같은 배를 탄 거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노숙자의 삶을 누구로? 바로 시적화자의 삶으로 연결시켜가는 요 비전의 확대가 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에서 이런 비전의 확대가 있어야만이 좋은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노숙자의 그 실패된 삶, 노숙자가 흘린 모래알이 어디로 가요? 나의 무릎에서 어지러이 날아오르죠. 그러면 시적화자와 노숙자가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죠. 연결되어 있죠. 무관한 삶이 아니죠. 연결된 삶이죠. 자, 이때 처차가 와요. 처차가 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대와 나의 겨울을 태워요. 이것도 좋죠. 처차가 와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대하고, 그래, 그대는 누굴까요? 바로 이 노숙자겠죠. 그리고 나의 겨울은 이 시적화자의 겨울이죠. 그러므로 노숙자의 삶과 시적화자의 겨울이 또 무관하지 않죠.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죠. 그죠? 같이 어려운 어떤 삶,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 속에서 그대나 나나 바로 실현의 시대와 실현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노숙자와 시적화자가 무관한 삶이 아니다는 것을 연결시키죠. 그런 다음에 목순, 목신, 기적소리,
오래 울리며 떠나고 있다. 자, 여기서 떠나주죠. 왜냐하면 그 시련과 아픔과 절망을 놔두고 끝내버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차가 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대의 어떤 지금 실패된 삶, 그리고 시적화자의 겨울, 그 시련의 삶, 요거를 태우고 몫인 귀족 소리에 울리면서, 그것도 오래 울리면서 이렇게 떠나게 해주죠. 그러면서 마무리하죠.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요거를 맨 처음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요거 구절을 마지막에 다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대와 연결시켜서 처음과 끝을 아우르죠. 그래가지고 마무리 짓는 요 기법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오늘은 한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김재근 시인의 그 포역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배울 점이 많죠? 이렇게 배우면서 가면 언젠가 여러분도 수준적인 작품들을 써내겠죠? 그렇죠? 장문의 글도 잘 써야 한다고 3278님이 플라벨님, 우린 우리가 먹을 게 따로 있어서 야채 먹다가 고기 먹으면 아 지금 시 공부하는데 왜또 야채 고기 이야기가 나와? 097님이 낭만 대통령의 평론도 짱이라고. 아, 제본 직업이 평론가요. 문학 평론가. 자, 시를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이쁘죠?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아, 우린 그냥 써저리는데 신춘문예에는 과학적으로 써야 하는가 보다고. 좀더 치밀하게 써야 되죠. 그죠? 자, 풀빵구리님도 그날을 위해서 열공하자고. 플라벨님, 그냥 보면 몰라요. 강의가 좋아서. 우리 파리님 오셨네요. 우리 파리님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짬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표현 기법 코너를 또 지나면, 다음 코너가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 낭만 대통령의 이 그림 한 점을 또 보시면서 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을 또 보면서 이번에는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정 코너 시간인데 우리 별빛 치료사모님이 계시면
교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별빛 치료사님이 지금 채팅창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별빛님 계세요? 예, 오랜만에 오셔서, 예, 글을 교정해드리고 싶은데, 예, 바쁘셨나요? 예, 가셨는가 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플라벨님의 16번째 교정 작품 깻모종, 그리고 4237님의 20번째 교정 작품인 고향 만화경, 그리고 0715님의 5번째 교정 작품 월동배추, 별빛 7235님의 여름날의 휴가, 꽃꽂향기님의 숲속의 공주, 플라벨님의 욕, 나는 욕, 감자. 와, 플라벨님이 막 작품을 쏟아내네요. 우리 4237님의 시인과 나, 이런 순으로 교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누구? 별빛 치료사모님 안 계세요? 예, 별빛 치료사모님이 나가셨는가 봐. 여러분 또그 공모전 하나 이렇게 메모해 주실래요? 메모해. 그 디카시 공모전이 디카시 공모전이 8월 32일까지 마감인데, 디카시라는 건 뭐냐면, 그 스마트폰, 또 디지털 카메라,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연이나 사물, 이런 것에서 시적 감흥을 순간 포착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영상과 함께, 5행 이내에, 시로, 시적 표현한 시가 바로 디카시예요, 디카시. 그러니까 5행을 넘지 않아요. 5행 이내에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연이나 사물을 찍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적 감흥을 순간 포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과 함께 5행 이내의 시적 표현을 하는 거야. 그걸 디카시 공모전이라 그래. 그리고 8월 30일까지 1인 세 작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카시는 직접 촬영한 이미지 사진하고 5행 이내의 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응모하는데 상금이 굉장히 푸짐해요. 그러니까 뭐 상금을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5행짜리니까. 뭐, 직접 촬영한 이미지 사진이야, 뭐. 가령 뭐, 호수를 보고 했다, 그러면 호수 하나 찍어서 보내면 되니까. 알겠죠? 뭐, 특히 지리산이라든가 하동 지방의 어느, 그 장소라든가, 명승지라든가, 예, 지리산 어디나 좋은 것 같아. 예, 그런 데를 디카시로 이렇게 이미지 사진으로 직접 촬영해가지고 한 장. 없으면 그냥 친구한테 빌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5행의 시를 쓰는 거야. 예, 5행 이내예요. 5행이 너무 많대. 5행 이내로 써서 8월 31일까지 응모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플라벨님의 깻모종이, 어디 있었는데, 깻모종, 깻모종 여기 있네요. 깻모종.
우리 플라벨님의 깻모종을 내보도록 할까요? 네, 깻모종. 깻모종. 자, 깻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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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이 깻모종.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3278님이 별풍선을 100개나 사주셨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0715님이 또 10개를 사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언제 하동 한번 가세요. 하동. 하동 가서 사진 하나 찍고 한 3장 이상, 3장 이상 해가지고 우리 지우님이 다녀왔어요. 마침 좋네요. 거기 그 아무 풍경 사진 한 3장 제출하면서 그에 맞는 그 오행 이내의 시를 쓰면 돼요. 예, 굉장히 상금이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꼭 도전해 보세요. 아, 오행 못 쓰겠어 우리가. 오행. 다섯행 이내야 돼. 오행 이상을 하면 오행 육행은 안 돼. 오행까지. 예, 그리고 일반 시 공모전하고 다른 점이 그 시에 해당되는 영상, 그 사진, 가령 뭐 어디 하동지방에 그 냇가를 보고 찍었다, 썼다 그러면 그 냇가의 사진이 있어야 돼. 예, 이해가 되죠? 예, 다른 공모전하고 다른 점이 그 점만 차이가 있어. 그냥 시를 썼어. 자, 하동의 냇가에서 이렇게 썼어. 그러면 하동의 냇가 사진을 첨부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죠? 아니면 뭐 지리산 어디라도. 지리산 어디라도 그냥 지리산 풍경을 넣고 지리산에서 이렇게 똑같은 지리산이라도 하동 쪽에 지리산이면 더 좋겠지. 예. 지리산 등산 길에 하동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한다든가. 제가 무슨 힌트를 줬는지 알겠죠? 예, 하여튼 하동을 물고 늘어지세요. 하동에서 상금을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하동을 애찬한 그런 시는 좀 점수가 있겠죠. 눈치챘죠? 하동이나 지리산. 하동이나 지리산. 더 좋은 것은 하동의 지리산. 그러면 돼. 하동의 지리산. 예? 지리산도 굉장히 여러 군데잖아요. 저 정읍도 있고 저쪽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다그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동의 지리산을 말하는 거야. 네? 안 가봐도 그냥 뭐 인터넷 쳐보면 다양한 하동 지방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네. 자, 깻모종. 우리 플라벨님의 깻모종.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깻모종. 플라벨. 할매는 오늘 또비 오기만 기도하네. 3355 깻모종 자김에 자리매김 해주려고. 아, 이게 교정본이다. 교정본을 내가 올렸네요. 교정본을 교정 아까 제가 교정본을 봤는데 교정본을 올렸어. 예, 교정본 말고 교정본 말고 교정본 말고 깻모종 얘기가 있네요. 교정본, 원본이어가 있어요, 원본. 제가 카스에 교정본을 올려놨어요. 자, 깻모종. 깻모종. 자, 할매는 오늘 또비 오기만을 소원하네. 3355 자기매김 해주려고. 그런 할매 뒤에서 비가 오면 안 된다고. 빌고를 발고라 해서 빌고 또 빌었지만 할매의 승리로 끝이 나고 풀뽑기와 깻모 심기를 열심히 들어야만 했다네. 이렇게 이렇게 원본이 돼 있어요. 뭐 풀빵구리님이 진짜 말 나온 김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니까 하동 여행을 갔다 올래요? 예.
0971님이 모여서 시도 쓰고 사진도 찍고 힐링하고 오라고. 거기 단체로 가려고? 부럽다, 부러워. 같이 가자고. 좋겠다. 좋겠다. 같이 갔다. 같이 갔다가 하동에 특식도 좀 드시고, 사진도 찍고, 시도 건져 오고, 현장에서 쓰는 시가 제일 좋아. 실감이 나죠. 상상으로 쓰는 거하고, 직접 현장을 보면서 쓰는 거하고, 다르죠. 저는 못 가요. 저는 방송해야 되니까 못 가. 가고 싶은데 못 가. 자, 아까, 자, 31분이네. 잘 보이시네. 아, 김부배님 오셨나요? 김부배님, 어서 오세요. 우리 김부배님이 요즘에 자주 들려주시니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교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깻모종인데, 요것도 농어촌문학상에 내면 되죠. 농어촌문학상. 깻모종. 깻모종. 제가 깻모종을 가지고 시도 쓰네요. 이제 뭐, 플라벨님이 이제 달인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쵸? 플라벨님. 달인의 수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재도 다 소화해내는, 멋지죠? 플라벨님. 자, 갑니다. 자, 1년. 할매는 오늘 또비 오기만을 소원하네. 3355 자리매김 해주려고, 이렇게. 아마 깻모종을 심으려고 하는가 보죠. 근데 3355 자리매김을 해주려고. 깻모종이 제목이니까 알아듣긴 하겠네요. 그죠? 할매는 오늘 또, 비 띄고 오기죠. 비 오기만, 을을 해도 되고, 비 오기만 소원하네. 소원보다는, 바라네. 기도하네. 소원하네. 소원? 기도. 기도하잖아요, 할머니들. 비 오기만 기도하네. 할매는 오늘 또비 오기만 기도하네. 이렇게. 왜냐하면, 3355, 뭣, 깻모종, 자리매김, 3355 자리매김 해주려고, 비 오기만 기도하네. 여기 비 오기만 기도하네가 없다면, 3355 자리매김 해주려고, 이게 되는데, 그러면, 깻모종을 3355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위에가, 비 오기만 기도하네가 있기 때문에, 3355 자리매김 주려고, 그러면, 비를 3355 자리매김 주려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때는, 깻모종을 써야 될것 같아. 깻모종, 자리매김 하다가 다느니까, 자리매김해 주려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자리매김 주려고, 이렇게. 자, 여기가 1년. 그 다음에 2년은, 그런 할매 뒤에서 비가 오면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어요. 빌고 또 빌었지만, 할매의 승리로 끝이었단 말은 비가 와버렸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적 과자인 것 같아. 실적 과자는 비가 안 오기를 빌고, 할매는 비가 오기를 빌고,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런 할매 뒤에서, 비가 오면 아니고, 가를 빼도 되죠. 비 오면 안 된다고, 안 띄고 되냐. 아니라는 부사니까,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이렇게. 빌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여기까지가 2연으로 하고 여기까지가 2연으로 하고 그다음에 할매의 승리로 끝이 나고 그다음에 3연은 할매의 승리로 끝이 나고 보다 보면 나고 끝이 나 이렇게 가지고 할매의 승리로 끝이 나서 어때요? 이제 풀뽑기 해야지. 풀 띄고 뽑기와 그다음에 깻모 심기. 깻모 하고 띄고 심기 해야 되겠지. 깻모 심기를 이제 실적 화자인 나를 등장시켜야 되겠죠? 내가 난 왜냐하면 우리가 할매가 지금 서브젝트니까 이제 풀뽑기와 깻모심기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나. 그래서 난 언제? 해가 떠 있는 동안 해야 되겠지. 해종일 해야 했다네 이 정도. 해야 했다네 이렇게. 깻모심기를 열심히 들어야만 했다네. 들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같이 일해야 됐다 이렇게 해주는 게더 낫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띄어도 보이나요? 띄어도 화면에 보여요? 화면에? 자, 깻모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깻모종 원본과 교정본을 나란히 보고 검토를 해보죠. 아마 농어촌 문학상에 아마 낼것 같아요. 그죠? 자, 예쁜데요? 착상이 예쁩니다. 자, 깻모종입니다. 원본입니다. 플라우벨. 할매는 오늘 또비 오기만을 소원하네. 삼삼오오 자리매김해 주려고. 그런 할매 뒤에서 비가 오면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할매의 승리로 끝이 나고, 풀뽑기와 깻모심기를 열심히 들어야만 했다네. 이렇게. 이거를, 자, 이렇게 교정해 봤어요. 자, 깻모종. 교정본입니다. 할매는 오늘 또, 비 오기만 기도하네. 자, 뭐 하려고? 삼삼오오 깻모종 자리매겨 주려고. 자리매김해 주려고. 자리매겨 주려고. 좀, 비 오기만을 기다려요. 비온 뒤에 이렇게 모종은 옮기면 아주 잘 살아요. 그런 할매 뒤에서, 시적화자는 뭐예요, 지금? 비 오면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그런데, 할매의 승리로 끝이 나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나는 풀뽑기와 깻모심기를 난 하루 종일은 24시간이고 해종일은 해가 뜨는 동안, 진종일은 또 24시간. 그러니까 이때는 해종일 해야 되겠죠. 나는 해종일 무엇을 해? 풀뽑기와 깻모심기를 해야 했다네. 이렇게 하면 반전이 되니까 재밌네요. 재밌게. 이렇게도 쓸수 있네요. 야, 우리 플라블님이 이제 뭐 어떤 소재도 척척 이렇게 소화해서 실적 형상화를 해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교정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차례죠. 자, 눈을 감고 제 교정본을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태현의 멜로디를 깔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깻모종 플라웨 할매는 오늘도 비 오기만 기도하네. 삼삼오오 깻모종 자리매김해 주려고. 그런 할매 뒤에서 비 오면 안 된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삶의 승리로 그치나 불법귀와 깻모심기를 난 해종일 해야 했다네. 우리 플라벨님의 깻모정 원본과 교정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예쁘죠? 예, 농어촌 문학상 지금 응모를 준비 중에 있는 우리 플라벨님의 깻모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플라벨님이 시 교정료로 와 별풍선을 100개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내 마음의 100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메모 좀 하나 하실래요? 이번에는 20대가 응모할 게 하나 있네요. 20대. 지금 여기는 지금 20대가 파리님 있는데, 파리님.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20대가 있으면 요것 좀 알려주세요. 예. 20대 그 창작시 공모전이 있는데 삼성카드에서 아마 공모를 하는가 봐요. 근데 주제가 뭐냐 하면 20대의 고민이에요. 20대의 고민. 예. 20대의 고민인데, 그러니까 20대 고민을 아주 재미있게 또는 공감할 수 있도록 또는 기발하게 이렇게 표현한 그런 애에게는, 그러한 20대에게는 상금 200만원을 준과 동시에 시집발간을 해준대요. 시집발간. 야, 이건 대단한 혜택이에요. 요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이 20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꼭 한번 해보라 하세요. 뭐냐면 20대가 이제 창작시를 내는데, 근데 시 내용이 이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해볼게요. 요거, 봐봐. 자,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면 요거 꼭 권유를 하세요. 자, 이번에 이 앞번에 당선작 요게 지금 삼성카드에서 한가 봐요. 삼성카드 영랩 창작시 공모전이에요. 8월 28일까지 마감. 근데 요게 좋은 게 지금 당선되면 상금 200만원 주는 것은 이제 용돈이고 시집 출간을 도와준다는 거야. 야, 이거 뭐 굉장한 혜택이죠. 시집 출간하면 50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금 200하고 시집 출간비 500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700만 원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20대가 있으면 권유해 보세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근데 봐봐, 왜 해라고 하냐면, 자 봐요, 당선작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당선작 전공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지난번에 당선작이 뭐였냐면, 전공 부디 나를 살려 주오. 이게 당선작이에요. 이게 당선작이라고. 아, 주목 좀 해봐. 주목. 여기에 주목을 해봐. 주목. 응? 이 당선작 봐봐. 당선작. 삼성 영랩 창자식 공모전에 8월 28일까지 마감인데, 지난번 당선작이 이거요. 전공. 제목 전공. 자, 시 내용. 부디 나를 살려주오. 이거다니까. 그러니까 해보라고. 해보라고. 여러분도 이게 착상만 기발하면 되잖아요. 아, 그런데 아, 예, 이 상금 200만 원 받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응? 자, 시집을 내준다니까요. 예. 그죠? 예. 자, 삼성카드 영랩 창작시 공모전. 자, 다른 당선작 한번 해볼까요? 다른 당선작. 자, 봐요. 다른 당선작. 응? 자, 다른 당선작 보여줄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 봄이 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꽃이 핀다고 해서. 그 다음에 벚꽃이 날린다고 해서. 응? 설레거나 급할 것 없다. 예, 급할 것 없다. 어차피 안 생기니까. 예. 이게 당선작이에요. 이게 당선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라는 작품. 봄이 온다고 해서, 꽃이 핀다고 해서, 벚꽃이 날린다고 해서, 설레거나 급할 것 없다. 어차피 안 생기니까. 이게 당선작이에요. 예. 삼성카드 영랩 창작시 공모전 내볼만 하죠? 예,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실력이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단지 20대, 예, 20대의 고민. 주제가 20대의 고민이에요. 예, 20대의 고민. 20대 고민에 대한 공감, 20대 고민에 대한 재미, 20대 고민에 대한 기발함. 뭐, 요것만 있으면, 응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20대가 있으면, 이거 응모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쓸때 여러분들이 좀 코치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0대. 아, 지금 플라벨님 자녀분들, 지우님의 자녀분들, 풀빵구리님 자녀분들 다 20대 아닌가요? 오로라님의 자녀분들은 20대 없나요? 예.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아, 우리 파리님은 해봐. 파리님은 뭐 시간 안 걸리잖아요. 뭐 짧게 써도 되니까. 20대 고민을 주제로 쓰면 되고, 심사 당선이 될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20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 맞아, 공감을 해야 돼. 공감. 응? 그리고 좀 재미있고, 재치있고, 기발하면 돼. 그러면 상을 받는데, 얼마? 상금이 200만 원인데, 요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선자의 시집을 내줘요. 당선자의 시집을 내줘. 얼마나 좋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뭐, 꿈과 백님의 자녀분이 10대라고? 아닌데? 대학생 아니야? 대학생? 대학생이면 20대잖아.
자, 다시 한번. 자, 삼성카드 영립 창작식 공모전의 당선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공. 부디 나를 살려줘. 이게 당선작이야. 그 다음에 다른 또 당선작. 그렇다고 해서. 봄이 온다고 해서. 꽃이 핀다고 해서. 벚꽃이 날린다고 해서. 설레거나 급할 것 없다. 어차피 안 생기니까. 아, 우리 이치로사님, 오늘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어제 이치로사님이 처음으로 시를 썼어요. 야, 대단하죠. 어제 무려 24편의 즉흥시가 나왔어요. 24편. 우리 풀빵구리님이 4편, 4237님이 3편, 이치로사님이 1편. 봐봐, 이치로사님이 1편 썼잖아요. 그 비창 공모전 즉흥시예요. 0715님이 1편, 플라벨님이 2편, 3278님이 2편, 초보곰님이 1편, 꿈과뱅님이 4편이나 썼어요. 지우님이 2편, 김부배 씨님이 2편, 오로라님이 2편, 0715님이 1편, 총 24편. 비창 공모전. 이제 발표가 언제냐면 17일인가? 17일? 이제 4일 남았어, 4일. 4일 후에 발표가 돼요. 그래가지고 당선되면 그 있잖아요, 고속터미널에서 보면은 이쪽 그 사거리에 그 눈알이 크게 그려져 있는 그 조명판이 있어요. 눈알만 크게 그려져 가지고 거기 그 건물에다가 큰그 플랜카드에다가 그 당선작을 써준대요. 예, 이벤트래요, 이벤트. 재밌죠? 재밌잖아요. 예, 상금도 있고. 여러분의 시를 그냥 대형 플랜카드에다가 빌딩 전면에다 걸어줘요. 재밌대. 오늘 제가 그 곡성 문학회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초등학생이라고 하고 초등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거기 그 건물 거기 그 눈알 크게 그려진 그 건물 거기다가 큰 프랜카드 거기다 건너 있더니 어떤 한 학생이 거기 안과 치료받으러 다닌대. 거기 다닌대 거기. 라고 막 웃었어요. 예. 근데 거기 큰 건물에다가 그큰 프랜카이드를 거는데요. 근데 이것도 재밌잖아요. 삼성 영립 창작시에서 이렇게 20대의 고민을 다룬 그런 재치 있는 글을 심사를 해가지고 당선되면 상금 200만 원과 시집 출간을 도와준대요. 야,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이왕에 메모한 김에 하나 더 하세요. 그 충주 문학관에서 사행시 짓기 공모전이 있는데 사행시 이게 8월 30일까지 마감인데 이것도 상이 많아요. 상금이 많은데 제목이 뭐냐면 사행시 제목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해가지고 글 짓고 한 해가지고 글 짓고 그 다음에 민하고 글 짓고 국하고 해가지고 글 짓고 사행시. 예? 아셨죠? 사행시 짓기니까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앞에 첫자를 알려줬잖아요. 예? 일행의 첫자 대, 이행의 첫자 한, 삼행의 시자 민. 사행의 시자 국 이렇게 그자로 시작하면 돼요. 예, 뭐 자수는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수는 리듬 맞춰서 하면 더 좋고 리듬 안 맞춰도 괜찮아요. 사행시는 아셨죠?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예, 누구나 아셨죠? 예,
재밌잖아요. 이것들 한 번씩 도전해보면. 그러니까 도전하다가 8월 더위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9월이나 10월은 얼마나 문학상, 그 상금 걸린 문학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하다 보면 가을이 또 가고, 또 겨울 문학상 도전하다 보면 겨울도 가고, 그러다 보면 또 코피는 봄이 또 오면, 또 봄에 또 여러 개 문학상에 도전해 보고, 그러다 보면 봄이 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시가 모아지고,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신인 문학상을 거쳐서 시인이 되고, 그리고 시집을 펴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진 작품집을 손아귀에 쥐는 거죠. 맞잖아요. 제 코치가 맞잖아요. 아, 방송이 버퍼링 중이래요. 자, 아셨죠? 그러면 오늘은 이게 문학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보라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알린 김에 여기다가 해드릴까요? 자, 삼성 영랩 창작시는 8월 28일까지 마감이 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죠? 디카시. 자, 디카시. 디카시. 디카시 공모전. 디카시 공모전. 이거는 8월 31일까지 마감이에요. 1인 3작품. 3작품. 1인 3작품. 자, 그런데 요거는 한 작품마다 무엇이 달려? 이미지 사진. 이미지 사진. 한 장. 한장 깔리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오행. 오행 이내의 시. 이거를 보내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충주 문학관 사행시 짓기 공모전. 이거는 8월 30일까지 마감. 8월 30일 마감. 그다음에 시제가 뭐냐면 시제가 대한민국 이렇게. 그러니까 대에다가 대, 그다음에 한, 그다음에 민국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이렇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 참말로. 그렇게, 한국인이냐? 너? 참말로? 민중의 뜻도 모르면서, 이렇게, 국민은 아냐? 혹시? 뭐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뭐 어렵지 않잖아. 에? 이렇게 쓰면 돼. 앞에가 대한민국만 오면 돼. 에? 대단하다, 너 참말로. 한국인이냐? 아니, 한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너 참말로. 민중의 뜻도 모르면서, 국민은 아냐, 혹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아셨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응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응모 소식을 알려주면서, 시간이 가버렸네요. 자, 지금이 59분입니다. 59분. 자,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을 좀 해주시고, 자, 추천을 누릅시다. 추천을 누르는 시간입니다. 자, 자정이 됐네요. 자정.
자정이 됐습니다. 자정에는 누구나 추천권이 있습니다. 자, 자정에 우리 4237님 첫 번째 눌러주셨고, 김부배 씨님도 눌러주셨네요. 야, 꿈과백님, 야, 풀빵구리님, 0715님, 네, 눌러주셨어요. 네. 예, 추천도 안 하고 도망간 사람, 지우님 눌러주셨고, 추천도 안 하고 도망간 사람, 누구요? 누구요? 예, 오르라님 눌러주시고, 오르라님 뭐해? 응? 오르라님, 초보검님, 자, 자, 우리 지우님 눌러주셨고, 3278님 눌러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오로라님 눌렀어? 오로라님? 추천. 자, 추천 오로라님 눌렀고, 아, 이치로사님도 끝까지 계셨네요. 아, 이치로사님 끝까지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잡힌다니까. 잡혀요. 봐봐. 봐봐, 지금. 잡힌 사람들이 매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만 오시고, 내일은 이제 오지 마세요. 이제, 내일도 오시면 이제 67년간 잡힌다니까. 큰일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삼성 영랩 창자식 공모전. 예. 아, 이거는, 아, 8월 28일까지입니다. 8월 28일까지. 예. 뭐라고? 20대만 해요. 20대만 응모하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20대 있으면 꼭 하러 가세요. 길게 안 써도 돼. 시를 길게 안 써도 돼. 20대의 고민, 그리고 20대가 들을 때, 맞아, 맞아, 이러면 돼. 그렇게. 한 줄짜리도 좋고, 그러나 오행이 넘으면 안 돼. 오행 이내로 해야 돼. 그 상금 200만 원, 그리고 시집 출간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 디카시 공모전 1인 3 작품을 내는데 한 작품마다 이미지 사진을 동반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이것이 아닌데 이게 5행 이것도 5행 이내의 시적 문장.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이에요. 시적 문장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충주문학관 사행시 짓기는 8월 30일 마감이고 시제가 대한민국이다. 알았죠? 앞에 대한민국을 첫 자예요. 사행으로 이루어졌어요. 대단하다 너 참말로. 한국이냐 너 참말로. 민중의 뜻도 모르면서. 국민은 아냐 혹시? 이렇게 하면 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낭만 대통령의 마지막 코너는, 뭘까요? 마지막 코너는, 명작 감상 코너인데, 명작 감상 코너를 가기 전에 뭐 하나를 볼까요? 오늘 제가 했던 오늘 제가 했던 정신 도시락. 오늘은 제가 정신 도시락을 했는데 이 수박을 자를 때 이렇게 아, 시적 문장이라면 뭐냐고? 아, 시 쓰듯이 하다, 그 말이요. 그냥 뭐 일기 쓰듯이 하지 말고, 우리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시 느낌이 나도록 쓰라, 그 말이요. 시 느낌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기로 쓰지 말고, 약간 시 느낌이 들게, 시적 형상을 하라고. 시한 구절을 보는 것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은 다 잘했는데 무엇을 못했냐면 수박을
수박을 좀,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하려다가, 예, 모양이 비틀비틀하게 됐어요. 예. 그래도 뭐 먹음직스럽죠. 먹음직스럽죠. 오늘 그 초등학생 공부하는데, 곡성 그 초등학생이나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 공부하는데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 한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명시 감상하고, 오늘 또 여러분하고 작별할까 합니다. 자, 안도현 시인의 나무 생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또 아쉬운 작별을 할까 합니다. 시작할 때는 좋은데, 작별을 하고 하면 항상 슬퍼요. 슬퍼요. 지우님은 아직도 못 먹어봤다고 나팔꽃 맛을 나팔꽃 못 먹어요. 에, 나팔꽃은 못 먹습니다. 자, 제가 안도현 시인의 나무 생각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오래 살아온 느티나무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 꿇고 한수 배우고 싶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생태 숲, 생태 시. 예, 생태가 붙어 있는 문학상, 생태 숲, 생태 시 문학상, 생태 숲 문학상. 이런 데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기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가 안 보이나요? 보이죠? 자, 갑니다. 안도현. 나무 생각. 나보다 오래 살아온 느티나무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 꿇고 한수 배우고 싶다. 복숭아나무가 복사꽃을 흩뿌리며 물 위에 점점이 우표를 붙이는 날은 나도 양면괴지에다 긴 편지를 쓰고 싶다. 벼랑에 길을 쓰고 붙어 있는 허리 뒤틀린 조선 소나무를 보면 애국가를 사절까지 불러주고 싶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아무 일 아닌 것 같이 멀리 보내는 밤나무 아래에서는 아무 일 아닌 것 같이 나도 관계를 맺고 싶다. 나 외로운 날은 외변산 호랑 가시나무 숲에 들러죠. 들어가 아니라, 들어? 숲에 들어? 아, 원본이 들어인데. 들러가 맞는 것 같은데. 나 외로운 날은 외변산 호랑 가시나무 숲에 들어? 원본이 그러니까 그대로 합시다. 자, 호랑 가시나무한테 내등좀 긁어달라고. 엎드려 상처받고 싶다. 아, 마무리가 멋지네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시를 한번 써보세요. 자, 한번 저하고 같이 검토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냐면, 시적 과제를 내세웠죠. 나무 생각에다가 나보다 오래 살아온 느티나무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 꿇고 한수 배우고 싶다. 왜? 나보다 오래 사니까. 그런 느티나무 앞에서 무슨 뭐 에? 겨만 떨어봐야 뭐하겠어. 먼저 죽을 놈이. 역시 오래 살고 오래 버티는
인내가 한수 위인 느티나무 앞에서 한수 배워야 되겠죠. 그죠? 나무들은 참 인내심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인내심이 좋은 나무 앞에서는 우리가 한수 배워야 되겠죠. 인내심 없는 우리가 항상 지니까. 여러분들, 누가 최강자인지 아세요? 인내심 있는 사람이 최강자래요. 인내심 앞에서는 어때요? 어떤 할아버지가 당신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속상하게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장수와 할아버지가 이러더래요. 가만 놔뒀더니 지들이 다 뒤지대? 먼저 죽대? 그러더래.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았대요. 가만 놔둬도 다 죽는데. 근데 다 죽는데 이 사람이 다 죽어가도 이 느티나무들은 안 죽어. 막 500년까지도 살아. 그이 느티나무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한수 배워야 되겠죠. 인내심 많은 이 느티나무에게 한수 배워야 돼. 그렇죠? 복숭아나무가 복사꽃을 뿌리면서 뭐냐면 이제 그 잎이 떨어지면서 물 위에 이렇게 딱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이 시인의 눈동자 보세요. 눈길을 어떻게 그 복사꽃이 세상에 물 위에 점점이 우표를 붙인다고. 야, 물 위에 점점이 우표를 붙이는 날은 뭐 한다고? 나도 실종하자도 양면 괴지에다가 긴 편지를 쓰고 싶다고. 야, 점수 많이 얻었죠, 지금. 자, 이번에는 벼랑에 길을 쓰고 붙어 있는 게 있어, 누구? 또, 그러다가 허리 뒤틀려 가지고도 붙어 있어, 누구? 조선소나무. 조선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썼죠, 지금. 애국심을 지금. 우리 응모 현황에 보면, 애국심, 나라 사랑, 이런 충성대 문학상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런 걸 활용하면 좋죠. 조선소나무를 보면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주고 싶다고. 야, 이것도 나라사랑 공모전에는 아주 좋은 지금 구성이죠. 그 다음에는 뭐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아무 일 아닌 것 같이 멀리 보내는 밤나무 아래서는 아무 일 아닌 것 같이 나도 관계를 맺고 싶다. 제가 문학 비평가이긴 하지만 이때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순진해가지고 잘 몰라요. 이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마지막, 나 외로운 날은 외변산 호랑 가시나무 숲에 들어 호랑 가시나무한테 등좀 긁어달라고.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 상처받고 싶다고. 야, 외로운 날에 얼마나 외로우면 그럴까요? 호랑 가시나무한테 등 긁어달라고 하면서 엎드려 상처를 받고 싶다고. 이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지죠. 아, 이렇게 외로움을 표현해 버리네요. 역시 안동의 시인은 참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시를 쓴 안도현 시인에게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또눈 감아야 될 때가 됐죠? 자, 눈을 감고 안도현 시인의 나무 생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랄 때안 감은 사람들이 있어. 내다 알아. 3278두번안 감았지? 지금까지? 오로라님 한번안 감았고? 풀방구리님 지금 두번안 감았어? 응? 플라벨님 세번안 감았고? 다 알아. 멀리서도 다 보여. 자, 눈 감고. 눈 감어. 눈 감으라 할때 감어. 좋은 말할 때. 좋은 말할 때. 자, 요거는, 낭만 대통령의 곡을 깔아야 될것 같아요. 낭만 대통령의 곡을 깔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나무 생각 안도현. 나보다 오래 살아온 느티나무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 꿇고 한수 배우고 싶다.
복숭아나무가 복사꽃을 흩뿌리며 물 위에 점점이 우표를 붙이는 날은 나도 양면 괴기에다가 긴 편지를 쓰고 싶다. 벼랑에 길을 쓰고 붙어있는 허리 뒤틀린 조선 소나무를 보면 애국가를 사절까지 불러주고 싶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아무 일 아닌 것 같이 멀리 보내는 밤나무 아래에서는 아무 일 아닌 것 같이 나도 관계를 맺고 싶다. 나 나 외로운 날은 외변산 호랑가시나무 숲에 들어 호랑가시나무한테 내 등 좀 긁어달라고 엎드려 상처받고 싶다. 자, 내일은 우리 4237님의 고향 만화경, 그리고 0715님의 월동배추, 그리고 별빛치료사모님의 여름날 휴가, 그리고, 플라웰님의 욕, 나는 요 감자, 그리고 4237님의 신과나, 순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별풍선을 쏴주신 별빛7235님 10개, 3278님 100개, 우리 075님 10개, 플라벨님 100개, 이렇게 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복받을 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간식은 제가 점심 때, 바로, 인절미 해물, 떡갈비 피자입니다. 인절미 해물 떡갈비 피자. 그 위에다가 나팔꽃을 살짝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채송화도 얹어놓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딴 방울토마토와 그리고 고소포도, 그리고 고소수박을 얹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 간식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사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우리 4237님 거 교정할 테니까 꼭 채팅창에 계시고 075님도 내일 꼭 채팅창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한 밤, 행복한 밤, 사랑스러운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멋진 이 멜로디를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